굿데이 유튜브 오마입니다. 들리십니까 이 새소리? 아 완전히 숲속에 둘러싸였는데 저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타이틀과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조선의 랍스타인 토종 가재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이 토종 가재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봤는데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어디를 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 기억을 막 더듬어서 찾아온 곳입니다. 약 1시간 정도 달렸는데요, 차를 세워놓고서 한 500m 들어왔어요. 이곳은 이름 모를 산에 있는 아주 작은 계곡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아주 작죠? 아주 작고 얕습니다. 거의 제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계곡지예요. 여기서 한번 가재를, 토종 가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피서철이라고 계곡으로 산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계곡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가재를 잡는지, 어디에 어떤 데 가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피서철 롤러로 가시면 꼭 가재를 잡는 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재 잡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계곡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소라고 하나요? 이런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면 납작한 돌들이 많은데요, 이 돌들을 뒤집어 보면 그 밑에 가재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네요. 다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밑에 가재가, 다시 이런 돌을 뒤져보면 밑에 가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돌을 딱 뒤져보면 밑에 가재가, 아, 이런 돌을 뒤져보면 밑에 가재가 분명히 가재가, 이 큰 돌을 이걸 뒤집어야, 사실은 이걸 뒤집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밑에 가재가 있거든요. 아, 이 가재 새끼가. 이런 돌 밑에는 무조건 가재가 있습니다. 뒤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돌 밑에, 좀 큰 돌 밑에, 이런 좀 납작한 돌 밑에 이런데 가재가 무조건 들어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조졌다 이거. 자, 가재가, 자 여기 가재가 있다. 가재 여기 있다. 여기 사실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 가재가 조졌다. 조졌어. 아, 신차도 없네. 가지 그지 같은 놈들 오늘 더럽게 안 잡히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럴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재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수십 년간 가재만 잡아오신 분입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오셨습니까? 아니 당신은 스폰지밥? 아니네, 나는 스티로폼 박이네. 이 뭔 개소리야! 저기 뭐지? 당신이 그렇게 가재를 잘 잡으신다면서요? 당연한 걸 묻나. 나는 지금 18년째 한 사람을 쫓고 있지. 직계 사장 이 개새끼. 내가 15년 동안 개살벌거를 망겨놨는데 임금을 떼먹고 도망쳤어. 이 쌍놈의 새끼를 잡으려고 18년째 가재를 쫓고 있네. 꼬마가 오늘 여기서 직계 사장을 봤다고 했네. 이 녀석 오늘 꼭 잡고 말 거야. 자, 찾으러 떠나보자고. 가재들이 안 보이면 점점 더 상류로 올라가 보는 게 좋다고. 점점 올라가면 산세가 깊어져서 인적이 드물지, 사람들이 손이 덜 탄 곳이 있도록 가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위로 점점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자고. 뱀이다, 뱀. 찍어봐. 뱀이다.
잡는 거네. 오!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드디어 집게 사장을 만났네. 드디어 집게 사장을 만났네. 여기 봐. 집게 사장에서 17년 동안 쫓아다녔다. 나와 이 자식아. 안 돼. 안 돼. 3만 5천만. 어. 아씨. 아, 그 군용으로 쳐들어갈 줄이야. 집게 사장 녀석을 놓쳤어. 그런데 크기로 보아하니 아마 집게 사장 아들내미네 생각군. 집게 사장을 찾아오러 떠나보자. 아까 그 녀석은 아들내미 같아. 또 발견했다. 집게 사장. 이 개. 이 개. 여러분들 보십니까? 두 번째 집게 사장입니다. 토종 가재입니다. 정말 요즘 보기 힘들죠. 저 어렸을 때에는 그냥 주변 집 주변에 있는 또랑면 가도 PT병 한두 병씩 채웠어요. 이 가재 녀석들을. 아. 요즘 얼마나 보기 힘드냐면 환경 보호 요즘 그 멸종 위기종이 아닌 멸종 위기종 이전 단계인 지금 관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보기 힘든 녀석들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집게 사장은 아닙니다. 집게 사장의 아들내미죠. 맞아. 기다려. 이거 실험 있어요. 옛날에 가재를 뒤집어 놓으면 기절한다는 게 있거든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봐요. 몰라. 가재를 뒤집으면 기절한다 그랬어요. 인가? 기절 안 하는데? 분명 기절한다 그랬는데. 기절 안 합니다. 아무튼 이 녀석은 놓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라. 미리 아빠 불러와.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집게 사장 녀석을 찾았어. 이 새끼. 이 쌍놈 녀석 드디어 찾았다. 이 집게 사장 이 새끼. 합니다. 피해. 아, 새끼 돈까지 떼어 먹는데, 아, 이 쌍놈 새끼. 아우, 진짜 아프다. 아, 피납니다. 피. 아, 진짜 너무 세게 깨물었어.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호관찰종으로 돼 있는데 이걸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 참 오늘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이런 녀석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이렇게 산골이나 인적 드문 데 와야지 볼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 꼭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꼭 환경을 지켜주자고요. 아시겠죠? 아, 이거 뭐 되게 EBS 교육방송 같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집게 사장도 잡고 아주 오늘 성공적이었습니다. 웰던!
어?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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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